한국 추상 조각의 개척자로 국내 조각 미술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최말린 작가가 대구에서 개인전을 열고 있습니다. 작품 인생 60년 중에서 대구 전시는 처음인데 근현대 조각 미술사의 흐름을 볼 수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. 윤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최만린 작가가 지난 1950년대 중반 작품 활동을 시작하면서 만든 2부 시리즈입니다. 6.25 전쟁 등 불안한 시대의 인간 초상을 형상화했습니다. 1970년대 들어서는 생명의 본질을 탐구하면서 태 시리즈를 선보여 한국 추상 조각 미술계에 새로운 화두를 던졌습니다. 시리즈의 종결판으로 내놓은 작품은 바로 영입니다. 생명의 뿌리, 근원을 찾아 헤맨 기나긴 여정의 끝에서 작가는 모든 것을 비우고 버림으로써 또다시 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자 했습니다. 한국 추상 조각의 개척자로 조각 미술계의 거장으로 평가받는 최만린 작가의 60년 작품 인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수성 아트피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. 작품의 그 변화나 흐름을 갖다가 축약해서 이번에 기획을 해주시더라고요. 간추려 보여주시려고 해서 여간 감회가 깊지 않습니다. 최 작가가 대구에서 전시회를 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지난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60년 회고전을 연 것을 보고 수성 아트피아가 대구 전시회를 기획했는데 이번처럼 60년 동안의 작품 인생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건 이번 대구 전시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. 한국 근현대사의 조각사의 한 단면을 전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전시이기 때문에 상당히 미술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그런 행사로 자리하고자 합니다. 수성 아트피아는 개관 8주년을 기념하고 거장의 작품을 많은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무료로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.